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윤 총기자입니다. 인천 도심에 위치한 헌혈의 집 구월센터. 하루 80명 넘게 헌혈하러 방문했던 곳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헌혈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직접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 양쪽에 있는 침대엔 헌혈자가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액 보관 냉장고도 24개 혈액팩을 운반하는 아이스박스도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는 매달 한 200에서 300분가량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기업 등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다음 달 단체 헌혈 예약의 경우 평상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헌혈이 줄어드는 추석 연휴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 0시 기준 인천 혈액 보유량은 3.61분으로 관심 단계, 서울은 2.81분, 경기는 2.21분으로 주의 단계입니다. 대형 병원이 집중된 수도권에 혈액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응급 정말 유급한 수술이 아니면 미뤄지게 되고, 응급 수술일 때는 정말 혈액 확보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가족분들한테 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 섬 지역과 군부대를 방문해 헌혈 동요에 나섰지만 적정 혈액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이대로라면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에 놓이게 된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